컷 탈락 없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박민지 선수는 어제 2라운드 보기 없는 플레이를 하면서 65타를 기록했고, 현재 최종 라운드에도 1번 홀과 6번 홀두 개의 버디 그리고 보기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긴 했지만 특히 하반기에 몸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서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박민지 선수입니다. 한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오, 네.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8언 더파가 되는 박민지. 전반에만 3타를 줄입니다. 슬에서 쳐야 되는 곳으로 잘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박민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12번 홀에 박민지 선수고요. 버디 퍼. 오, 네.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10번 홀의 보기 이후에 12번 홀 한타를 줄이는 박민지입니다. 박민지 선수 같이 약간 핀을 지나친 뒤편에서 버디 찬스를 맞이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또 많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퍼팅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중거리 퍼트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둘 연속 버디를 노립니다. 좋은데요? 오, 오! 들어갑니다. 두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는 박민지입니다. 박민지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러면 박민지 9언 더파입니다.